직톡은 언어 교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은 직토큰을 쓰고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재능 공유 플랫폼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언어 학습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해보셨거나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 아시겠지만, 뭐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화 영어도 요즘 그렇게 많이 맞아요.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영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근데 거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 현지인들과 이게, 아무 말 대잔치라도 막 그냥, 아무 말이라도 막 던지고 하다 보면 엄청 좀 이렇게 감이 빨리 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항상 외국에 나가 있을 수도 없고, 이민을 갈 수도 없고, 유학을 갈 수도 없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장이라도 사실 좀 나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출장 갈 일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기회가 없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직톡을 만드신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모바일로 이제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할수 있는, 외국어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영어 회화는 좀 쉬지 않고 해야 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요. 학원도 많이 알아봤는데 좀 시간 맞추기도 좀 어렵고 또 맞아요. 돈도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튜터링 같은 거 1대1로 네. 외국인과 이렇게 서로 언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등장 배경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 직톡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직톡 서비스의 등장 배경 살펴주시죠. 네. 이미 이 직톡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한 3년 전부터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입니다. 그 현재 1800여 명의 전문 강사랑 그리고 이제 이용자만 무려 10만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미 서비스 유저들을 확보한 그런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리버스 ICO죠. 리버스 ICO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마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잘 하고 있고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왜 블록체인을 이렇게 얹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무료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수강 강사분들이랑 논리였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에서 좀더 벗어나서 좀더 전문적으로 배우려면은 아무래도 수강료가 그쵸. 드는데, 이 수강료를 또 간단하게 그렇게 결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가가 너무 많고, 이전 세계에 그 언어도 너무 쓰는, 많아요. 예. 그리고 화폐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술을 얹어서 좀 결제를 서로 소액 결제예요. 또 심지어 뭐 돈이라도 많으면은 한 번에 보낼 텐데 막천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를 보내는데 너무 이게 수수료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직톡이 이런 수수료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서비스인가 봐요. 네. 그래서 강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시간당 뭐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마다 화폐 장벽이, 화폐가 달라서 화폐 장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된 거고, 이게 저도 몰랐는데, 자국 화폐로 받게 되면은 또 환전을 또 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또 수수료가 좀, 제가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굉장히 높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암호화폐가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수수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일 것 같은데, 네. 혹시 홈페이지가 있나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에 막 엄청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아요. 네, 않았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좀 궁금해요. 어떻게 돼 있을지. 잠시만요. 네, 이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좀 행복하고 네. 재밌잖아요. 네. 저도 관심이 좀 가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지금 좀 배우고 계신가요? 저는 출퇴근할 때마다 출퇴근할 때 중국어를 네, 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조금 좀 관심도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틱톡 오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해봐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는 보고. 한번 네, 다운로드를 받을까 하다가 제 핸드폰 용량이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네. 실제로 지금 다운은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네, 띄워놨습니다. 네. 여기 글로벌 재능 네. 공유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고요. 언어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지식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법률 상담, 마케팅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내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로만 서비스가 됐다면 추후에는 이렇게 그 웹 컴퓨터로도 맥으로도 네. 이제 쓸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핵심 기능에 대해서 나왔고요. 네, 네 핵심 기능. 이게 이제 다른 기존에 있던 그 언어 학습 어플리케이션하고 장점들이 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채팅만 할 수 있고 뭐 교육은 받기 힘들다든지 그런 아니면 교육은 받을 수 있는데 뭔가 편하게 이렇게 채팅을 한다든지 SNS적인 요소는 없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좀 강점으로 내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네. 저희가 지금 화면 나온 김에 틱톡의 네. 토큰 이코노미 부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틱톡에 네.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보석을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요. 보석이요? 저는 이제 게임할 때 네. 보석을 많이 이제 사서 썼는데 네.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보석이 1달러에 100개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상시로 보상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틱톡에서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매달 한 번 달러로 이제 그 튜터들, 선생님들한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 설명을 했듯이 이 달러로 받을 경우에는 최소 송금 거래액이 20달러가 딱 되어야만 이제 송금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전에 뭐 문제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바로 뭐 이렇게 저희가 뭐 계좌이체 쏙 하듯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딜레이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나온 네. 것 같은데 이 틱톡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틱토큰을 통해서 기존의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틱토큰은 틱톡의 글로벌 소액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인데요. 틱토큰을 사용하면 이제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없이 상시 지급이 가능하고 1초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딱 돈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금 수수료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가 거의 0이다, 0%다 라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로 받을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도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원화든 뭐 달러든 뭐든 내가 원하는 돈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큰을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따로 약간 보너스를 주신다고 합니다. 보너스를?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기존에 뭐 보석 100개에 1달러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직토큰도 같이 이제 두 가지를 쓸 수 있게 지금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 토큰 발행량이 100억 개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판매는 10억 개를 이제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명의 유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목표가 1억 명의 유저를 모으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토큰 이코노미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한 명의 기존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초대해서 이제 틱톡으로 데리고 오면 한 명당 $5 가치의 이제 토큰을 분배를 하고 이것이 또 이제 바로 또 쓸 수 있게 하면 이제 좀 가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365일, 1년 동안 락업을 걸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제가 뭐 한 명당 $5니까 여러 명을 데리고 올수록 엄청 많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1년 동안은 못 쓰니까 락업이 걸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또 1년은 계속 틱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없다. 네. 네. 그런 네. 그런 토큰 이코노미 구조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체 토큰량의 50%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들에게 가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하네요. 네. 1년 동안. 네. 1년 동안 또 벗어나지 못했다가 네. 또 이렇게 추천해서 받았다가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계속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1년 사이에 토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오르면 있죠. 또 이거 맞아요. 대박이죠. 그런데 보니까 정말 소액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인 것 같아요. 상시 지급이 또 가능하고 네. 수수료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틱톡의 향후 비즈니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 비즈니스 계획은 아까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사실 보시긴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외국어 학습을 중점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소액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추후에는 이제 외국어뿐만 아니라 뭐 법률 상담, 아까 이제 마케팅 멘토링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세상에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서로 P2P로 그냥 1대1로 이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긱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긱이란 단어가 일시적인 일이라는 뜻으로 이제 긱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